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방신기 최강창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실검을 장악하며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소식인데요, 드디어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씨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소속사 측에서는 최강창민이 오는 9월 5일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연예인인 예비 신부와 양가 가족들을 배려하여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 결혼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며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창민은 앞으로도 동방신기 멤버이자 아티스트로서 변함없이 활동은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강창민씨가 드디어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던 가수였는데 와, 결혼 소식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날 최강창민씨도 팬클럽 커뮤니티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강창민씨는 교제 중인 여성분과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더위가 끝날 무렵인 9월에 식을 올리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글자 한 글자 적고 있는 지금도 많이 떨리면서 긴장이 된다라며 부족한 저를 큰 애정으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저의 갑작스러운 이야기로 놀라게 하고 혹여나 서운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의 인륜 대사를 다른 분들의 글 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편지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강창민씨는 가수로 데뷔를 한 지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모든 것이 서툴고 어리숙했던 고등학생이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새 삶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동방신기 멤버로 살아왔다라고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윤호형과 저 그리고 팬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의 동방신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는 불안감에 휩싸인 시기도 있었지만 팬 여러분들께서 동방신기를 지켜주셨고 큰 사랑을 보내주셨기에 저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예비 신부에 대해서는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9월에 식을 올리기로 했다며 저의 결정을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던 윤호형에게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보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강창민씨는 지난해 교제 사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최강창민씨가 공개 열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최강창민씨의 열애 소식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최강창민씨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열도 역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은 최강창민씨의 열애 소식을 즉각 메인에 배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계속 활동은 해주셨으면 좋겠 크게 화제가 되었던 동방신기 최강창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